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펼치는 장애인 가족 문화예술축제가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서울 한복판에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청계광장에서 장애인 가족 문화예술축제 오늘 우리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의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비롯해 공예품 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무용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장애를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위기 가족을 찾고 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힘이 되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서울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뭔가 원하시기 전에, 부탁하시기 전에,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뵙고 또 먼저 챙기고 앞장서서 나가는 서울시가 될 날이 오지 않도록 좀 그럴 때가 빨리 오도록 정말 힘껏 노력하겠다 하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TV가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를 복지TV를 통해 중계하고 나아가 장애인 스포츠의 감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현장의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TV가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지난 4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서 장애인 스포츠 중계방송 활성화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복지TV 박마루 사장과 권호준 국장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 전선주 미래전략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스포츠 중계방송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장애인 스포츠의 재미와 감동을 확산하고자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장애인 스포츠 중계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장애인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기술협력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자의 74%는 발달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가운데 피해자의 74%는 발달 장애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1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4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된 건수에 대해 학대 의심 사례를 판정한 결과에서는 의심 사례 중 학대는 1,124건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의 비율이 74.1%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경제적 착취, 중복 학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8%로 나타났고 행위자는 부모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장애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낀다며 장애인 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 피해 장애인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은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자신들의 주체적인 삶의 의미를 담은 공연이 관객과 만났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의정부시 발달장애인극단 민들레는 의정부 문화원에서 음악극 나는 나야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연극이라는 게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연극을 통해서 어쨌든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그 다음에 자기가 삶의 주인,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서보는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고, 이 친구들도 이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고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걸 사회에 알리고 싶어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목적도 저희가 했던 것들이 되게 잘 표현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2021년 창단해 비장애인 배우들과 함께 첫 공연을 했던 극단 민들레가 이번엔 그들만의 연기로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가슴이 부풀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웃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총 연출과 시나리오는 극단 허리 유준식 대표가 함께하며 단원들을 응원했습니다. 배우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마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음을 이야기로, 노래로 자신과 관객을 향해 외쳤습니다. 처음에 연극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저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엄마 역할을 맡아서 그 발달 장애인들의 엄마의 그 삶이 이해가 됐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극을 통한 발달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발전, 그리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식 개선에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가 열려 많은 이들의 발길이 모였습니다.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양주시는 회암사지에서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 기버마켓을 열었습니다. 나눔장터가 의미가 있는 것은 관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그 유관기관과 소상공인, 또 마을 공동체가 다 함께 함으로써 지역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는 점입니다. 기버마켓은 타인 이익을 우선하고 먼저 주는 나눔장터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기버마켓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가게들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번 기버마켓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완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마켓은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함께 운영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홍보도 되고 판매 활성화도 되고, 그게 이제 양주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켓을 통해 참여 기업과 지역 농산물 생산자는 소비자와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제품 홍보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버마켓에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농산물의 추세나 상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돌아가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돗자리 장터에 마련된 가족, 어린이들의 아나바다 장터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하러 왔는데요. 여기서 받은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왔어요. 지역 경제를 살리며 이웃 간 소통과 나눔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실천하는 나눔장터였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제4회 별빛 여울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음악과 미술, 영화 등 종합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0일 의정부 예술인 총연합회는 예총 잔디광장에서 제4회 별빛 여울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별빛 여울축제는 의정부시 예총 소속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예, 음악, 영화의 전문 예술인들이 만들어낸 예술의 총집합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입니다. 오늘도
시민들이 아주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축제가 내년에는 더 성황리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축제는 30일 저녁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부 시가 행복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던 시간들을 춤으로, 음악으로, 신앙송으로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각 지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번에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워낙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일부 행사를 잘 마무리를 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채롭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넓은 광장에는 사진, 미술, 시화 등 전문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풍요로운 가을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상품도 넘쳐 풍성한 가을을 닮은 축제로 시민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지역사회 문화 향유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예술가들의 손길이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원주시 밥상공동체가 오는 11월 16일까지 기억톡톡 치매 예방교실을 진행합니다. 총 8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번 교실은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와 진행하며 만 75세 이상 인지저하 노인 또는 인지저하 의심군 중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 노인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27일 기억나눔 이심전심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번 교실은 치매 노인과 가족 대상으로 초기 치매 노인을 강사로 초청해서 진행하는 시범 교육 사업입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치매 노인들이 서로의 재능을 함께 나누고 복잡한 공예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길 바라며 환자 가족들이 대상자의 잔존 능력 유지 가능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치매에 대한 주변의 인식 개선과 친화적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22 원주시 여성 리더 아카데미가 개최됐습니다. 원주시 더불어 행복한 사람들이 진행하는 2022 원주시 여성 리더 아카데미가 원주 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9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2회차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의와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교육일인 지난달 29일에는 이고그램 검사를 통해 피검자의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2022 전주 독서대전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주 한백문화관과 완판문문화관 일원에서 책 여행, 발견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2022 전주 독서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전주 독서대전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 서점과 출판사, 지역 작가, 문화예술계와 교육계가 함께 협력해서 만든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축제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책을 판매하는 서점이나 출판사 그리고 체험 부스가 3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그런 독서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축제의 개막식에는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희곡집 달랭개를 기반으로 한 소리극 공연이 펼쳐졌으며 1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독서광의 발길을 사로잡는 북마켓과 독서체험부스로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랜만에 책방이 아닌 다른 공간에 나와서 손님들을 만나니까 더 반갑고 기분도 좋고 일단 날씨까지 이렇게 또 받쳐줘서 일단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마다 전주에서 이렇게 하는 독서 대전이 그래도 책의 도시 전주에서는 되게 큰 행사니까 책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한번 나들이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주 독서대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던 지난 행사와는 달리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열려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전주시의 문화축제인 독서대전은 시민들의 독서 문화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책의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독서로 인해 문화적 역량을 키워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2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해남에서 개최됐습니다. 체육을 통해 화합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 2022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해남군 우슬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종목은 정식 8개와 화합 3개로, 정식 종목은 롬볼, 좌식배구,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 육상을 겨뤘고, 화합 종목은 줄다리기, 줄넘기, 다트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전남도 22개 시군에서 1,80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스포츠버스와 시군 특산품 홍보부스 등 부대 행사도 운영했고,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경기 진행요원 230여 명이 참가자의 편의를 지원하고 원활한 대회 진행을 도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생활체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기는 체육 환경을 만들어 사람 중심의 으뜸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 소수자도 차별과 소외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 생활을 누리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옥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2022년도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에게 희망과 도움의 시간이 됐는데요.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시와 여수 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2022년도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9월 28일 여수시 흥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과 간접 채용을 했고, 기업 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직업 채용관, 취업 지원관, 특성화 고등학교 홍보관 등 20개 관에서 27개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네,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시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지역, 우리 지역민과 저희 기업이 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일자리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 희망자들은 기업 채용관에서 구인 구직 상담과 당일 즉석 면접을 받고, 취창업 컨설팅에서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 인사 실무자로부터 취업 노하우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는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이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날 박람회는 면접 성공법 특강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체험, 직업 심리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도 제공해 천여명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남 여수 횡간도 주민들을 화폭에 담은 이인혜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 여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 머리카락 한올 한올까지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주름 하나에도 섬세함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17일부터 도성마을의 에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인혜 작가의 빛가니 사람들의 초대전 작품들입니다.
여수 횡간도 주민들의 얼굴을 한지와 캔버스 위에 소묘용 연필과 아크릴로 그린 작품 총 70여 점을 화폭에 담아내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인물화는 오는 8일까지 전시됩니다. 횡간도는 여수 남면에 있는 섬마을로 돌산도와 금오도 사이에 있는 작은 빛가니 섬으로 작가는 이 섬에 살고 있는 100여 명의 섬 주민들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전시인데요. 전시의 개념보다는 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빛가니 사람들의 인생 박물관을 위한 기증을 목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이 예그 갤러리의 도성마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소박한 의미의 전시이기 때문에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제가 계획을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아와 타가 이렇게 굉장히 그 공존하는 그런 경험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 도성마을과 횡간도 두 마을 주민의 삶 자체가 역사라는 공통점을 발견해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인혜 작가는 주민들의 얼굴에 드러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그 갤러리는 개관 1주년을 맞아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마련한 음악회와 주민들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교감하는 자리가 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서 묻어나는 마을 주민들의 지난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내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자리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하나 되는 우리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